미국의 한 사격장. 총소리 가득한 곳에 한국인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미국 남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인 남자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표적지를 보는 경악스러운 표정들을 뒤로하고 한국 남자의 표정은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한국인 남자 표정에 미국인 남자 얼굴들은 홍당무처럼 빨개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해당 사연은 미국인 리사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언제나 제 편인 한국인 남편, 듬직한 아들과 함께 사는 리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 면허까지 땄지만 한국 의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포기하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고 있죠. 덕분인지 아들은 좋은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했답니다. 벌써 전문의 수료 과정을 밟고 있죠. 우리 아들 민호를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호가 7살 때 제가 열병으로 바닥에 쓰러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어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체온기로 열도 재고 물수건을 제 머리에 가져다 주었던 때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을 제대로 짜지 못해 물이 줄줄 흘렀지만요. 긴박했던 상황에도 민우는 눈물을 꼭 참으며 엄마 체온이 38도가 된다면서 체온기를 구급대원에게 건네주었죠. 그 모습에 기특하다는 듯 구급대원들은 민우를 안고 함께 구급차에 탔었답니다. 병원으로 가던 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으니 아침에 아빠가 나가면서 엄마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아빠 없을 때 민우가 엄마를 지켜주라면서 일러주었다고 했죠. 평소에 아빠랑 병원 놀이를 자주 했기에 체온계 조작쯤이야 민우한텐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고작 7살짜리 꼬마가 엄마가 쓰러졌는데 냉정함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열 때문에 정신이 몽롱했던 상황에서도 민우가 기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가 아팠을 때 아무것도 못해주었다면서 나중에 아빠처럼 키가 커지면 의사가 된다고 다짐했던 아들이 벌써 이렇게까지 컸네요. 지금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먼발치서 보고 있자면 제 어렸을 때가 종종 생각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큰 병으로 부모님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지만 제 아들처럼 행동하진 못했거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아픔을 참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엄청난 미국 보험료 때문이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쏟아지는 병원비는 일반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보험에 가입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아픔을 참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끝내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딱 그런 상황이었죠. 부모님은 마땅한 직업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오래전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수술했던 비용을 10년 동안 갚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학교에 등교한 날 다른 친구들은 첫 등교를 축하하며 부모님이 사준 물건들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예쁜 옷은 물론이고 가방이며 신발 등 모두 새 것이었죠. 하지만 저만은 후줄근하고 누군가가 입었던 옷, 쓰던 가방, 신던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 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도 새 물건을 사달라고 졸랐지만 매일같이 돈을 버느라 바쁜 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꼭 학교 앞에 오셨는데 그날은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별일이라고 생각 중 골목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것을 보았죠. 바닥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엄마 곁으로 뛰어갔죠.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엄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저기 엄마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를 감싸 안고 있던 여자가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얼굴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검은 머리에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동양 사람이었죠. 그 동양인 커플은 쓰러져 있는 우리 엄마를 데리고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윗옷을 살짝 올려 엄마의 상처 부위를 확인했죠. 능숙하게 여러 처치를 한 뒤 해열제라며 약을 엄마에게 먹였습니다. 진땀을 흘리는 엄마의 얼굴은 이내 안정을 찾았죠. 알고 보니 그 동양인 커플은 한국에서 온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술 때문에 정신을 잃은 건 맞지만 원인은 옆구리에 있던 끔찍한 상처 때문이었다는데요. 그 사이 엄마가 깨어났고 전 엄마가 매일같이 술을 마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엄마가 일을 하다 다쳤는데 처음에는 피만 나고 말겠지 싶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해졌고 그 고통은 술을 마시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몸이 아프면 술로 달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며칠만 지나면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고 그런 와중에 일은 계속하면서 술도 계속 마셨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져서 고열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커플은 필요한 약을 두고 갈 테니 자주 소독해주라는 말을 한 채 사례도 받지 않고 우리 집 문을 나섰죠.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는 큰맘 먹고 보험에 가입했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죠. 이런 상황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성실함이 무기였던 두 분 탓에 빚은 얼마 남지 않았고 집도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그맘때쯤 결심했었답니다. 길거리에 있는 환자를 그냥 두고 보지 않던 한국인 커플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의사가 되기로 했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실함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노력 끝에 저는 의사가 되었죠. 부모님은 절 무척 자랑스러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돼도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하더군요. 공부는 너무도 싫었지만 제가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의료 연수를 갈 기회였죠. 한국의 의료는 오래전부터 이미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나 학회가 열린다고 하면 불꽃 튀는 선착순 신청이 이루어졌고 선착순 안에 든다고 해도 선발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었죠. 저는 그동안 차곡히 쌓아 올린 실력과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행 연수에 뽑히게 되었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온 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죠. 전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외과를 전공한 의사였던 남편 철민 씨와 한조가 돼서 환자를 진료하고 케이스를 정리했죠. 첫 인상은 무척 차갑다고 느꼈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던 탓에 소통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 철민 씨가 환자에게 했던 말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한 사실만 말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설적으로 내리꼽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때문에 철민 씨의 첫 인상은 썩 좋지 않았죠. 하지만 철민 씨의 본성은 환자들의 진료가 모두 끝난 뒤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환자들의 몸 상태를 적은 진료 기록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환자들에게 맞는 처방을 내렸는지 5번 이상 검토를 하는 것이었죠.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단번에 처방을 내려서 역시 한국의 의료진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연구실로 들어와서 자신의 처방이 정확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방 후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봤죠. 철민 씨의 눈과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처방 뒤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눈으로 봤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연수가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서야 철민 씨를 향했던 마음이 존경심에서 인해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수줍게 제 마음을 고백했고 철민 씨는 자신이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뺏겼다면서 환자를 자신 부모처럼 대하는 제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사랑을 시작했고 장거리였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철민 씨와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저는 한국으로 넘어갔죠. 몇 년 뒤 소중한 아들 민우도 얻게 되고 한국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민우가 성인이 되었죠. 벌써 제 나이도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 씨가 미국에서 외과 학회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고 오랜만에 부모님도 보고 미국 동료들도 만날 겸해서 민우와 함께 미국으로 갔죠. 다행히 부모님도 건강하셨고 현재 의사가 아니라서 학회는 참석하지 못해 조금 씁쓸했지만 학회 뒤풀이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동료들 얼굴을 보니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제 기분을 거슬렸던 한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 남자의 이름은 마이클로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잠깐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서로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워낙 만나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잠깐 한 달 정도 만나고 헤어졌던 남자였죠. 미국에서 의사로 꽤나 유명해졌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아직도 20대 초반에 철없는 남자였습니다. 제 한국인 남편을 보자마자 코웃음 치더니 그렇게 얇은 팔로 환자 수술은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면서 악수를 청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저는 유치한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려고 했는데요.
철민 씨는 여유롭게 웃어 보이며 다행히 소나기 힘은 좋아서 수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마이클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조금 당황한 마이클은 헛기침하며 다른 쪽으로 갔죠. 가볍게 다들 와인 한 잔씩 해서 기분이 좋은 찰나 마이클은 근처 사격장이 있는데 간만에 스트레스 풀러 가자며 우르르 몰고 갔습니다. 덕분에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우리 가족도 덩달아 끼게 되었죠. 거기서도 마이클의 도발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집에 총 한 자루도 없어서 이런 데는 겁먹으시려나 하면서 비웃었죠. 남편의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그때 철민 씨는 잠깐 웃어 보이면서 무덤덤한 얼굴로 직원에게 총을 달라고 했습니다. 소총 한 자루 건네받은 철민 씨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이내 표적지를 맨 뒤로 올려놓고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소리가 연달아 퍼진 뒤 남편의 실력을 궁금해하는 미국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표적지가 앞으로 도착한 순간 마이크를 포함한 미국 남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총알 구멍이 한쪽에 몰려야 잘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본 철민 씨의 표적지에 뚫린 구멍은 정확하게 가운데로만 몰려 있었죠. 군대에서 쓰던 총이랑 조금 달라서 아쉽다며 오랜만에 쏘니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도 소총을 건넸죠. 민우도 너무 지겹다는 말과 함께 총을 들었고 철민 씨보다 더 안쪽으로 구멍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부자의 사격 실력에 미국 남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마이클에게 웃어 보이며 한국 남자들은 민우보다 어린 나이에 모두 군대를 가서 사격 연습을 줄기차게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민우는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현역으로 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치고 왔다고 했죠.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면서요. 나중에 공보이나 군의관으로 갈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군대에서 추억을 쌓고 싶다고 선언까지 했던 터라 말릴 수 없었는데 그때 사격 실력을 보니 반대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사격장엔 저희와 함께 온 의사 동료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무척 많았는데요. 하지만 모두 우리 철민 씨와 민우의 사격 실력과 표적지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마이클은 그날 이후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이 엄청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동료들은 저에게 든든하겠다면서 우리 남편과 아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우리 가족도 자랑스럽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음직스러운 남편과 아들이 있으니 든든해지네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공간이라 그런지 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우아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계산대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산해 주려던 직원과 이 식당에 혼자서 식사를 하러 온 금발의 미녀 외국인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언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자드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자드입니다. 여러분은 프랑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 하면 보통 낭만적인 여행지나 혁명 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고향인 프랑스 파리는 세계적인 여행지죠. 그런데 프랑스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백인 우월주의가 심한 곳이 많아요. 프랑스는 유독 심한데 자국 우월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특히 파리는 더 심해서 같은 프랑스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고 환상을 가지고 파리에 여행 온 관광객들도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식당 종업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손님보다도 식당에서 하는 종업원이 우선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곳은 정말 거의 없고 건조하게 대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심한 곳은 손님에게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죠. 손님이 동양인인 경우는 더 심합니다. 전에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한국에 교환학생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파리 지행 중에서도 성격이 나쁜 편이었어요. 부모님조차 저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종종 화를 내실 정도였죠. 저는 저 잘난 맛에만 사는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될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해외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같은 서유럽권이나 미국 등을 생각했는데 갈 수 있는 곳은 아시아에 있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저는 동양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구태여 이유를 붙여보자면 동양이 서양보다 열등하니까요.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 건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뭔가 좀 지저분할 것 같고 치안도 나쁠 것 같고 사람들도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지 말까 싶었지만 제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이 틀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나중에 꼭 성공할 사람이라서 제 플랜은 꼭 지켜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났고 그렇게 제 유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이었는데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중국이 공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중국과 붙어있는 한국도 공기가 더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살던 파리보다는 낫더라고요. 한국 자체는 공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황사가 잠잠해지던 시점부터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됐어요. 제가 아주 오만한 성격이긴 했지만 제 할 일은 착실히 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지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급진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 시민의식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그래도 캠퍼스 내에서는 매너를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은연 중에 자꾸 제 멸시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들에게는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 최대한 사렸지만 같은 학생들은 아래로 봤어요. 그리고 학교 밖을 나가면 그 태도는 더 심해졌죠. 저는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깔봤습니다. 진상짓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제 감정을 눈빛에 담았어요. 한편 처음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음식에 견줄 만큼 맛있는 음식이더군요. 운 좋게 맛집에 방문했나 싶었는데 어딜 가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것은 식당 직원의 태도였어요.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프랑스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한국의 식당은 친절하길래 우연히 친절한 가게였나 보다 했지만 다른 가게에 가도 그랬고 그냥 제가 만난 모든 한국인이 대체로 그랬어요.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백인이라 친절하게 대해주나 보다 착각을 했고 점점 더 오만하게 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만하게 군다고 해봤자 그냥 인사를 안 하는 것 정도 그리고 물이나 음식물을 엎질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식사나 하던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짜로 진상짓을 하게 됐어요. 파스타가 먹고 싶어서 혼자 레스토랑에 갔던 날인데요. 저는 처음에 토마토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 메뉴판을 보다 보니 다른 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 메뉴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주문하신 스파게티 조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막 가져다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메뉴를 바꾸시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날카롭게 받아쳤고 해물 리조또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이었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어요. 종업원은 스파게티와 리조또를 둘 다 내오더라고요. 그 꼴을 본 저는 기가 찼고 스파게티를 눈앞에 두고도 리조또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로 갔는데 스파게티와 리조또 둘 다 계산을 하라고 하기에 화가 치밀어서 리조또 값만 낼 거라고 소리쳤죠. 소란스러워지자 식당의 책임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종업원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듣고는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할 줄 알더군요. 저는 프랑스인 중에서 드물게 영어를 배운 사람이어서 그녀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설명을 들은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일단 1인분만 계산해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감히 동양인이 나한테 잔소리를? 순간 인상이 써졌고 저는 목청을 높여서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당신들이 봐준다는 것처럼 말하네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종업원이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잘못 서빙한 게 왜 제 탓인데요? 음식 맛도 형편없이 비싸기만 하던데 이래도 돼요? 동양인들 주제에. 그녀는 얼굴을 싹 굳히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마구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하다가 분에 못 이겨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취급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여서 무서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동양인한테 내가 겁을 먹다니.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더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남자가 나오더군요. 여자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여자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식당으로 돌아가라고 보냈어요. 놀란 저를 진정시키고는 이렇게 말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놀랐죠?
죄송합니다. 그치만 손님도 잘못하긴 하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동양인들 주제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여긴 그 동양인들의 나라잖습니까? 당신을 꾸짖으려기보다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딸이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여서 마음이 쓰여서. 오늘은 일단 리조또 값만 받겠지만 다른 식당에 가서 그러지는 말아요. 그날 기숙사로 돌아간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동양인들에게 혼쭐이 난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는 동시에 평생 믿어왔던 신념이 깨어지는 기분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니. 하지만 나쁜 건 제가 아니라 그 한국인들이었다고 생각을 정리했고 이후에도 전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이 자꾸 떠올랐고 그 레스토랑 사람들처럼 저를 혼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으로 인종차별을 하나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란스러웠던 것은 한국인들이 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동양이니? 이런 마음이었지만 점점 생판 남한테 잔소리를 하네?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서양은 개인주의가 기본이어서 누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하고 다녀도 어지간하면 말을 얹지 않습니다. 남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한국인들을 겪고 나니 그 개인주의가 조금은 냉정한 것 같기도 하다고 느꼈어요. 제 안하무인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고 주의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중 부모님 나이대이신 분들은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어디 가서 그런 행동하지 마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제가 인정한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아주 현학적이시고 박식하셔서 이런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어디에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저는 교수님에게 찾아가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제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도 이야기하니 조언을 해주셨죠. 자드, 내가 느낀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역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어른들의 의도를 잘 파악했구나. 다들 내가 걱정되어서 좋은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라서 한 말씀들이야. 그러니 나쁘게 생각 말고 내 안의 혐오를 좀 덜어내보자. 시야를 넓혀보는 거야. 거기다 겸손까지 갖추면 나는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교수님과의 상담 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저는 조금씩 생각을 바꿀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어디서 잔소리를 듣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얼떨떨해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너무 선해졌다나. 무사히 유학생활을 마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말씨가 고와지고 겸손해진 저를 보고 가족들이 낯설어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준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만 말해두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딱 과거의 저 같은 성향이어서 아시아를 왜 또 가냐고 그랬지만 저는 진작에 제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정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어를 많이 익혔는데 익힐수록 재밌어서 더 배워보고 싶었고 저의 편협했던 가치관을 바꿔준 한국에서 지내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졌거든요. 교환학생으로서 한국으로 떠났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아마 인생에서 잘한 일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번에 한국에 다시 가게 되면 전에 못되게 굴었던 것만큼 착하게 굴어야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 제 성질 머리를 받아주신 한국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동티모르 로스팔로스에 사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최근 동티모르 어디 병원을 다녀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는 말만 들으신 어머니 평생 소원을 이루어 드리러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비싼 병원비와 동티모르에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간이식은 꿈도 꾸지 못했죠. 어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후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몰라 조금은 무리되더라도 가진 돈을 다 털어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고 어머니와 여행에서 쓸 돈도 한국 돈으로 환전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경찰서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해당 사연은 동티모르인 루시아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티모르 섬에 있는 인도네시아 바로 옆 동티모르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21세기에 독립한 최초의 나라로 2002년 독립했답니다. 그 혼돈의 역사 현장에 어렸지만 저도 언제나 함께였죠. 저희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던 때에 제 나이는 고작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무척 어렸지만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엔 너무도 충격적인 경험들이라 정확하게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그 시대 분위기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나는데요. 어머니는 혹시나 제가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까봐 친구들과 밖에서 놀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다 어쩌다 몰래 나가서 놀 때는 매일 같이 폭약 냄새로 가득한 길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언제 나라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떠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2002년 드디어 독립이 되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혼란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정부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엔군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치안권을 돌려받은 게 문제점이라고 하셨죠. 다행히 석유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는 중이지만 저처럼 20, 30대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독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식민지 국가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저희 동티모르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죠. 2002년 당시 저희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저희 문제를 언급해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 저희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도 파견해 준 나라이기에 동티모르 사람들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2003년 한국에서 파병 오신 군인들이 발전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급작스런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셨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었답니다. 만약 한국이 저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며 아마 지금까지도 저희 나라는 끝없는 내전 속에서 공포의 나날들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독립도 하지 못했겠죠.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한국군이 파병 왔을 때 우리 마을에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항상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포르투갈 언어를 써도 됐을 텐데 우리 고유의 언어인 테투머를 동네 어르신에게 배우려고도 했죠. 특히나 한국군이 차려놓은 병원 근처에 가면 흥겨운 한국 노래라 흘러나와서 어려운 시절에도 흥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일부러 노래를 틀어놓기도 한 군인이 있었다고 하죠. 어머니도 가사를 잘 몰라 노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척이나 위안이 되는 선율도 있었고 듣고만 있어도 기운이 차오르는 듯한 노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과일을 가져다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다 주었다고 했죠. 가난한 나라에서 해줄 것이 이것뿐이라 속상했지만 한국 군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두의 마음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공포 속에 떨며 살아가시던 어머니 세대들은 한국군이 동티모르에 있었을 때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때로 기억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때때로 지나가던 한국군인들이 뛰놀고 있던 저와 아이들을 불러 간식을 주기도 했답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던 한국군인들은 매번 선한 얼굴로 따뜻한 인사를 먼저 해주었죠. 한국군이 4년간의 파병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던 날 다들 섭섭한 마음으로 배웅해 주었다고 해요. 그간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평생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뒤 최근 들어 어머니가 부쩍 그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한 건 몸이 아프시고 난 뒤였죠. 점차 기력이 없어지기 시작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동티모르 전체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고 가슴 통증에 피까지 토하셨죠. 한 번씩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면 어머니가 꼭 틀어달라고 하는 음악이 있었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온 봉사단이 두고 간 CD였죠. 도와줘서 고맙다고 과일을 들고 간 어머니에게 한 봉사단이 심심할 때 들으라며 음악 CD와 CD 플레이어를 주었습니다. 봉사단원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최고 프로그램에서 나온 노래가 담긴 CD라고 소개해 주었죠. 반짝이는 동그란 물건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것도 신기한 것도 잠시 첫 소절부터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가사는 몰랐지만 애절한 음색에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실 정도였죠. 한국인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임영웅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른 가수들의 노래도 많았는데 꼭 첫 번째 그 임영웅 가수 노래만 들으셨죠. 그때부터 아플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진정이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딱 한 번만이라도 노래를 부른 가수를 직접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수소문한 끝에 임영웅 가수를 직접 볼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소리였죠. 여기 동티모르에 한국으로 가려면 직항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발리, 호주 중 한 곳을 무조건 경유해서 가야 하는데요. 시간은 기본 10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저희 사정에 어머니 진통제를 사드리는 것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이 홀로 저를 키워내신 어머니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았고 주변에서 빌리기도 했죠. 없는 살림에 한국으로 떠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뿐인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선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없던 동티모르에서 바득바득 일한 돈을 모으고 주변에서 빌려준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했죠. 제 인생에 동티모르를 떠나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긴장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항상 어두웠던 어머니 안색이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임영웅 가수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저희의 사정을 들은 친구 회사 한국 동료들이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겨우 구했다고 합니다. 첫 단독 콘서트라 표를 구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했죠. 여유롭게 콘서트 하루 전날 도착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콘서트장 근처에 숙소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객실이 모두 다 차버려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나와서 택시를 타고 콘서트장으로 이동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꿈에 그리던 임영웅 가수를 직접 보고 그의 노래를 생생하게 들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에선 더 이상 고통은 보이지 않았고 행복해 보이셨죠. 그렇게 감동의 콘서트를 겪은 후 저희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죠. 저는 택시기사에게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려던 그때 제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택시기사는 괜찮다며 천천히 찾아보라고 했지만 제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가방 안엔 여권은 물론이고 숙소에 두면 불안해서 들고 나온 돈뭉치까지 있었죠. 저는 순간 패닉이 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나와서 어머니 검사 결과 결핵이라는 병이며 약만 먹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했죠. 그리고 주사를 맞으며 편히 쉬고 있으니 차분하게 숙소도 갔다 오고 콘서트장에도 다시 가서 찾아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답니다. 어머니가 큰 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된 저에게 택시기사가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하셨죠. 하지만 경찰서에선 이쪽 근방에서 분실물이 들어온 것이 없었고 심지어 큰 돈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절망했죠. 제 가방에 들어있는 돈은 무려 $1,000. 동티모르 최저시급은 1달러도 되지 않는 $0.8로 한 달 월급이 $200도 채 되지 않죠. 그런 저에게 $1,000란 돈은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6개월 이상을 모아야만 하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좌절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택시기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고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뛰어나갔는데요. 택시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방을 온전히 찾았다는 희소식이었죠. 알고 보니 제가 콘서트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의자 밑으로 떨어졌던 걸 어두워서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몇 시간 뒤 한 승객이 가방을 발견했고 그걸 본 택시기사님이 서둘러 곳곳에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무전을 한 것이었죠. 여러 한국말이 오가더니 택시기사님이 어서 타라고 손짓했고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뒤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타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에 제 가방이 있었고 없어진 물건 하나도 없이 온전히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택시기사님에게 택시비를 드린 뒤 더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경찰관과 이야기하던 택시기사님은 자신은 할 일했다고 손살에 친 뒤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가방을 찾아준 택시기사님도 그저 가방이 차에 있던 걸 가지고 온 것뿐이라면서 한국 여행 잘하고 가라는 인사를 전했다는데요. 그리고 경찰관은 저를 엄마가 계신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자리를 떠났죠. 마치 자신들 일처럼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셨던 택시기사님과 경찰관들은 물론 그 많은 돈을 보고도 손도 대지 않았던 승객과 기사의 인성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아마 동티모르였다면 제 가방은 난도질 당해 이미 흔적도 없어졌을 테죠. 편안해진 마음으로 한국 여기저기를 여행한 뒤 저희는 다시 동티모르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처방전 덕분에 어머니 병명을 몰랐던 동티모르 병원에서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었죠. 기상천 외한 경험을 했지만 큰 맘먹고 한국을 다녀온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네요. 한국에서 만났던 택시기사님들과 한국 경찰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